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6회 국제무역사 2급 기출문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무역사 2급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무역관리사 시험이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국제무역사 1급, 2급 난이도에 따라서 나뉘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국제무역사 1급에 대한 내용이 조금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무역관리사 때 배우셨던 내용들이 2급 내용에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교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조금 실무적인 그런 서류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용장 신청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신고 필증, 수입신고 필증,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한두 번만 봐두시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 요 시간 통해서 그 해석까지 다 같이 한번 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2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한번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처음에 보시면 이제 무역 법규, 통관무역계약, 운송보험 파트가 하나 나오고, 두 번째로는 무역결제, 무역영어, 무역서식, 그리고 실무사례로 구성된 두 번째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총 100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같이 한번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에 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 수출입 공고상의 수출금지 품목과 수출입 제한 품목은 파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파지티브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수출입이 가능한 품목만 딱 열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A부터 Z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A, 뭐 C, I, K, 이런 식으로만 딱딱딱딱 열거해 주는 방식인데, 우리 대외무역법 배우셨을 때는요, 이 수출입 공고하고 통합 공고상에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들이 열거되어 있다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거티브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금지 품목이 열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파지티브 방식은 수출입 가능한 품목들이 열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출입이 가능한 물품들을 전부 다 나열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은 전부 다 나열돼 있어야 돼요.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거티브 시스템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2번. 통합공고상의 수출, 수입 요령은 네거티브 방식이므로 공고상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은 수출, 수입 승인이 자동으로 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 그래서 우리 금지 품목만 열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품목들은 굳이 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3번, 고래고기는 수출입 공고상의 수출 금지 품목에 해당된다. 우리 고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조금 멸종위기에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수출 금지 품목이 맞습니다. 근데 이 3번 같은 경우 우리가 뭐 고래가 금지 품목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푸실 때는요, 이렇게 물품 하나의 예시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공부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네거티브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파지티브 방식이라든지 이러한 굵직굵직한 개념들을 알고 계시면 다른 보기들을 확인해서 답을 낼수 있는 스타일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래는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 금지 품목이고요. 4번, 통합공고상 해당 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주요 법령으로는 약사법, 화장품법, 가축전염예방법, 자동차관리법 등이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2번.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올바르게 기재된 것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대외무역법상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은 뭘로 합니까? 우리 수출 통관액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수출 실적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나가는 요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여기 뭐예요? 무슨 기준? FOB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금액에서 수익 금액을 공제한 가득액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수출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볼 때는요. 예를 들면은 중개무역 같은 경우, 즉 여기 수출 금액하고 수익 금액이 있고요. 우리가 수입을 해갖고 그 물품을 판매를 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중개무역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우리가 8달러에 했다. 근데 FOB 수출 금액으로 해서 10달러에 팔았다 라고 한다면 얼마가 남는 거예요? 2달러가 남는 거죠. 요게 뭐예요? 가득액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중개무역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출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외국한 은행을 통해 입금 확인한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나오면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무를 기억을 해두세요. 그거와 같이 연결시키면 되고 세 번째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무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중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1번.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로 지정 고시된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가 뭐였어요? 전략물자로 해당이 되면 수출 나갈 때 그 수출국의 정부 기관에서 이거 수출해도 된다 안 된다 허가를 내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왜 수입국이 통제하지 못하고 수출국한테 통제하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만약에 수입국이 통제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뭐 내란 중인 국가 아니면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그 국가의 정부들이 과연 수입 물품을 제대로 통제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출 나갈 때 통제를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전략물자로 지정 고시된 물품인데 그거를 판정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전략물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출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1번 내용 맞고 2번 대량 파괴 무기 등의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물품 등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킬 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출한 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뭐 징역형이라든지 벌금형으로 제재를 가하게 되고요. 3번 무역 거래자는 거래 물품이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 판정을 관세청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관세청이 아니에요. 우리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요.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가 판정. 이건 뭐냐면요. 그냥 전략 물자 표 보고서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는 물품이 전략 물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본인 스스로 판정을 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판단하기 조금 힘들다라고 한다면 전략 물자 관리원에다가 판정을 요청을 합니다. 사전 판정을. 그렇게 해서 자가 판정 혹은 전략물자 관련해서의 사전 판정에 따라서 이게 전략물자가 맞다, 예스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관세청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서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세청이라는 개념은 조금 틀렸고 그래서 이게 답이 3번이고요. 일단은 대외무역법 푸시면서 관세청이라든지 뭐 세관이라든지 요런 개념이 나오면은 웬만하면 답이 아닙니다. 대외무역법은 전부 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하에 있었죠. 자, 4번 전략물자 사전 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맞는 얘기네요. 자, 4번 다음 중 대외무역법상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으로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우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제 원산지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가갖고 뭔가를 구매하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류 혹은 잡화 아니면 뭐 신발 이런 것들 구매하려고 할때 원산지에 따라서 물품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죽 제품은 어느 나라가 유명하다. 신발은 어느 나라가 잘 만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원산지를 보고서 바로 구매하게 되는 소비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원산지가 중국인데 이거를 속여가지고 미국으로 기재했다. 이거 어때요? 잡아내야죠. 그렇죠? 혹은 뭐 원산지가 브라질인데 영국으로 했다. 이런 것들도 잡아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산지는 일단은 적정하게 제대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한테 직접 판매하지 않을 물품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면은 굳이 원산지를 표시를 해야 될까라는 물음에서 처음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산지 표시가 면제가 될수 있는 대상들이 있었어요. 자, A. 외화액 등용 원료 및 시설 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B. 수입된 물품의 하자 보수용 물품. 다음에 C. 판매 목적이 아닌 자선 목적의 기부 물품. 자, 이런 것들은 쫙 보면 어때요? 자, 외화 획득을 해서 어떻게 될 거예요? 완제품 만들어가지고 해외로 나갈 거죠. 다음 B. 수입된 물품의 하자 보수용 물품. 이거는 누가 구매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국내에다가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미 사온 그 기계라든지 장비, 완제품을 고치려고, 하자보수하려고 또 구매하는 겁니다. 다음에 C. 판매 목적이 아닌 자선 목적의 기부 물품. 우리 기부를 판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기부하기 위해서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해 왔어요. 그러면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소비자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 B, C 전부 다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이에요. 자, 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출용 원재료를 사왔어요. 그리고 그 원재료를 구매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완제품을 만드는 용도로 전부 다그 원재료를 사용을 해요. 그럼 그런 것도 사실은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고요. 5번. 다음은 외국환 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를 구분할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했어요? 현재 한국에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했습니다. 즉, 국적은 크게 고려할 사항들이 아니었어요. 읽어볼게요. 외환거래법에서는 외국환의 거래 주체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파악하고 있다. 즉, 외환거래를 하게 되면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 물품을 공급을 하고 외화를 받았다. 이거는 외국환 거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빈칸의 첫 번째, 빈칸에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즉,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 사무소를 둔 법인. 얘들 지금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에, 이 이외의 개인 및 법인은 그럼 누구예요?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거주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외국에서 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뭘로 구분이 되며,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은 무엇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 나가가지고 한 2년 있었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거주자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비거주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외국인이, 미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 1년, 2년 살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 사람들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국적 요거 고려하지 않고 한국에 얼마나 있었는지 외국에 얼마나 있었는지 요걸 기준으로 해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다음 중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공통점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내국신용장이랑 구매확인서는 언제 사용하는 거였어요? 국내에서 이제 원제품 만들어가지고 해외로 수출하려고 해요. 그럴 때 원재료들을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때 사용했던 서류들이죠. 그렇죠? 대신에 해외에서 수출신용장이 발행이 돼서 한국으로 도착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내국신용장을 발행할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신용장 방식이 아니라 추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송금 방식이다 라고 한다면 내국 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서류가 바로 구매 확인서였습니다. 자, A의 개설 조건, 무역 금융 융자 한도 내에서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요. 내국 신용장에만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매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매 확인서는 무역 금융 수혜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까지 같이 적어두시고 자 B 지급 보증 여부 우리 신용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개설 은행이 대금 지급을 허락해 주죠. 즉 보증을 해줍니다. 근데 그거는요 내국 신용장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장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결국에는 어떤 은행이든 간에 해당을 보호해주는, 즉 보증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요. 근데 구매 확인서는 어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즉 구매 확인서는 지급 보증이 안 돼 있습니다. 다음에 C, 수출 실적 인정 여부, 수출 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다.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나 전부 다 국내에서 공급을 하게 되는 거긴 하지만요. 원재료를 공급하고 나서 완제품을 만들게 되면 이 완제품이 해외로 수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공급한다 하더라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나중에 뭐 무역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 받을 실적도 좀 올라가는 편이고요. 더군다나 뒤에 나와 있죠. 영세율 적용 여부.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굉장히 공급자 입장에서도 좋고 대한민국 관점에서도 물론 이제 세금이 조금 덜 거치긴 하지만 해외로 물품을 판매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무역상 흑자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많이들 지원을 해줍니다. 답은 CD 3번이죠. 자, 7번. 다음 중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1번.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려는 국내의 A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한 그런 요건은요. 국내 생산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해요. 요거를 구매해가지고 완제품 만들어서 수출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2번.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려는 국내 B기업. 완제품을 공급받아서요. 해외로 수출해요. 이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3번. 국내 업자 간 매매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어획물을 수집하여 직접 수출하려는 국내 C기업. 자, 국내 업자 간 매매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어획물을 수집하여 직접 수출하려는 국내 C기업이래요. 자, 그러면 요 같은 경우에도요. 결국에는 수출 행위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국내에서 이미 물품 공급이 완료된 수출용 원재료 구매분에 대하여 대금 결제를 하려는 국내 D기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결국에는요. 우리가
물품 공급을 받기 위해서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끝나버렸으면은 받을 수가 없겠죠. 요거를 하기 위해서 발행받는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이미 물품 공급이 완료가 됐대요. 그러면 개설할 필요가 없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8번. 다음은 구매 확인서의 전자 발급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올바르게 기재된 것은? 대무역법 개정에 따라 11년도부터 구매 확인서의 신청과 발급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유트레이드 허브입니다. 또는 다른 전자무역 소프트웨어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구매 확인서는 유트레이드 허브에서 보통 신청을 합니다. 이름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만 가능해요.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개별업체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시 구매확인서 사본 제출 의무가 없으며 구매확인서를 중개, 보관하는 전자무역 사업자인 KT넷이 발급 내용을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전자무역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트레이드 허브도 그렇고 KT넷도 그렇고 사람이 직접 예전에 가서 신청하고 서류 제출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온라인 방식으로.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9번.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닌 것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해제하는 K-Sure의 보험 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요, 이 보험을 드는 목적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죠. 뭐 한대요? 환차손익을 제거해버린대요. 그렇죠? 그래서 환율 변동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이익, 손해 전부 다 없애버리겠대요. 그럼 뭐예요? 2번에 나와 있는 환변동보험이 되겠죠. 1번에 보시면요. 수출보증보험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수출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험이에요. 예를 들면 뭐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물품 공급했는데 수입자가 물품 대금을 안 줘요. 그렇죠?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이고요. 3번 이자율 변동 보험. 이건 어때요? 수출보험의 일종입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 보셨던 것도 수출보험의 일종인데 어쨌든 3번의 이자율 변동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에 의한 손실을 좀 보존해주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해외사업금융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금융기관이 해외사업 관련해서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그 중심만 잡으시면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엔 보험이라고 하면요. 어떠한 리스크를 해제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이틀 보시면은 수출보증보험, 나중에 수출대금 못 받게 되는 경우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보험은 전부 다 리스크를 해제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문제 10번. 다음 중 관세법상 관세 등의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 관세법은 주로 수출입 통관 절차와 관세 부과 징수에 대해 규정한 법이다. 우리 뭐 관세법 내용은 사실은 엄청 많긴 해요. 근데 관세법 자체에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세의 부과 징수 그리고 수출입 통관 절차 이런 것들이 메인 내용으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관세법도 보시면은 조항이 막 300개가 넘고 막 이래요. 우리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만 공부하신 거죠. 그리고 관세법을 내가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하시려면요. 관세법뿐만 아니라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 규칙, 수입물품에 대한 수출입 고시,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관세법은 이러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세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이 상충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이 적용이 된다. 우리 수입물품 같은 경우에는요, 관세법이 우선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세법이 우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입물품을 매각하여 생긴 자금이 있다면 관세를 우선 징수한다. 자, 요 3번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체납이 발생을 했어요. 납세 의무자가 체납이 발생시켜갖고, 이제 결국에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징수하려고 하는 그 매각 대상 물품이 있죠? 이게 관세를 납부했었어야 되는 물품이에요.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이다. 라고 한다면, 관세를 가장 먼저 우선해서 징수합니다. 사실은 뭐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관세, 부가세, 내국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만약 해당 물품이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관세를 가장 먼저 징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3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물품, 예를 들면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 물품은 이미 어딘가 사라져서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물품을, 즉 납세 의무자가 갖고 있는 다른 물품을 가져와서 경매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리고 돈이 나오죠? 그러면 그거를 관세가 있다라고 해서 관세만 먼저 가져올 수 있느냐? 아니에요.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은 관세가 최우선적으로 징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국세하고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관세 80원 걷어야 되고 국세 80원 걷어야 돼요. 근데 그 어떤 특정한 물품을 판매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을 판매를 하고 100원이 남았어요. 1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100원을 어떻게 나눠 갖겠다라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반씩 나눠 갖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은 일단 관세를 먼저 다 징수한다라는 거죠. 얘한테 20원만 주고. 이런 개념입니다. 4번. 납세자의 일반 재산을 체납 처분해서 생긴 자금이 있다면 다른 국세와 관세의 체납 비율에 따라서 분배한다.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1번. 다음 거래 상황에서 A사가 관세법상 진행하는 통관 절차로서 올바른 것은? A사는 외국 B사로부터 남성용 셔츠를 수입하여 세관에 수입 신고를 했다. 자, 지금 셔츠, 남자용 셔츠를 수입 신고만 해놓은 상태예요. 재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세관 검사 과정에서 여성용 바지로 잘못 운송되어 온 것이 확인되었다. 자,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리되었다라는 말도 없어요, 지금. 수리도 안 됐고 돈도 안 냈어요. 근데 원래는 남성용 셔츠를 갖고 왔는데 실제 물품은 뭐예요? 여성용 바지예요. 이 경우 A사는 신고를 취하하고 B사와 협의해서 해당 물품을 B사에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자, 지금 결국에는 신고가 돼 있는 상태에서 수리가 안 됐죠. 수리가 안 되고 그 물품을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내가 구매해온 물품하고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자, 외국에서 들어온 물품은 우리가 외국 물품이라고 하고요. 이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수입 통관 및 수입 통관 수리입니다. 그렇죠? 수입 신고 수리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수입 신고 수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외국 물품이었다가 내국 물품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외국 물품인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입 신고 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외국 물품은 어떻게 하면 돼요? 수입 통관, 수출 통관 이런 개념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외국 물품이니까 수출 신고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송 통관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3번이죠. 자, 12번.
다음 중 관세법상 수출 통관 절차와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은 1번 세관에 수출 신고 시 제출하는 필수 서류는 성품장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이다. 우리 수출 신고를 할 때는요, 원산지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냥 상관없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아두세요. 수출 신고를 할 때는요, 선화증권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수출 신고할 때는 아직까지 물품을 선박에 적재해 놓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화증권이 나올 수가 없겠죠. 기억해 두시고 2번 수출자는 수출 통관을 하는 경우에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우리 수출세 없어요. 3번 수출 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30일 이내에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수출이 어려운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대신에 6개월이 아니라 1년이에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다음에 4번 세관의 수출 물품을 수출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할 의무는 없다. 맞습니다. 그냥 수출 신고는요 수입 신고보다 엄청나게 자유로워요. 우리 집 안방에서 수출 신고하고 수리까지 가능해요. 답은 4번이죠. 자, 13번. 다음 중 관세법상 보세 공장에 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은 1번. 보세 공장은 지정 보세 구역 중에 하나로 주로 공항 및 항만에 위치한다. 뭐예요, 이거? 지정 보세 구역이 아니죠. 보세 공장은 특허 보세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2번. 보세 공장은 대부분 보세 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아닙니다. 거기에서 판매할 물품을 제조하는 건 아니고 수출하려고 하는 물품들을 보통 제조를 하고요. 3번 보세 공장에는 수출용 보세 공장, 내수용 보세 공장이 있다. 수출용 보세 공장도 조금 더 커요. 내수용 보세 공장보다. 그렇지만 내수용으로도 물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4번 보세 공장에서 가공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자, 보세 공장은 세금이 유보된 구역이에요. 그거를 국내로 갖고 들어오려면은 세금을 내야겠죠. 그렇죠? 답은 3번이고 14번 다음 상황에서 수입자가 세관에 수입 신고하는 수량과 과세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무엇인가? 1번에 계약 수량, A에 계약 수량이 나와 있어요. 1000개죠. 이거는 수출자하고 수입자하고 물품 매매 계약에 따른 수량이에요. 자, 근데 B, 세관의 적합 목록 제출 시의 수량.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개라고 해놨네요. 즉, 수출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물품의 수량이 1000개가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C, 보세 창고 반입 시 수량이 900개로 변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0개는 국제 운송 중에서 분실된 것이 확인됐대요. 그러면 실제로 보세 창고에 반입된 외국 물품의 수량은 900개입니다. 지금. 다음에 D, 수입 신고 전 보세 창고의 잘못으로 파손된 수량 200개래요. 자, 어찌됐든 뭐 보세 창고가 잘못했건 어쨌든 간에 수입 신고를 하기 전에, 즉 외국 물품인 상태에서 파손되고 폐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폐기를 했다는 말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000개 중에서 200개는 분실됐고 100개는 어떻게 됐어요? 100개가 분실인가? 100개가 분실이 됐고 200개는 폐기가 된 거죠. 그래서 남는 수량은 700개밖에 안 돼요. 주의하실 점은 이게 외국 물품인 상태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되고 보세 구역에서 빼와가지고 물품을 집으로 가져가는 도중에 망가졌어요.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외국 물품인 상태에서 그런 건지 그 이후에 그런 건지를. 자, 그래서 답은 4번. 수입 신고 수량 400개, 과세 가격도 아니 400개가 아니죠. 수입 신고 수량은 700개, 과세 가격은 700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5번.
수입 물품에 대한 거래 내역이 다음과 같다면 관세법상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으로 올바른 것은 A 보시면은 수입 가격 나와 있어요. CIF 기준으로 해서 $1,000죠. 과세 환율은 1,000원이에요. 자, 그럼 지금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100만원이죠? 자, 그 다음에 B. 부산항까지의 해상 운송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즉, 수출국에서 출발해서 부산항까지 온 운송료예요. 국제 운송료죠? 이거는 과세가격에 더해줘야겠죠. 우리 CIF 금액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USD 100달러 더하면은 요거는 곱하기 1000 하면은 10만원입니다. 자, 다음에 C. 부산항에서 서울에 있는 보세창고까지 발생한 비용. 이거 어때요?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내에서 발생한 돈이잖아요. 다음에 D. 서울 보세창고 보관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E. 중개인에 대한 중개 수수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C, D, E는 전부 다 우리 가산 혹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100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한 110만원이 답이 됩니다. 자, 이 과세가격 구하는 그 문제는 항상 나오는 편이니까 잘 챙겨 놓으시고. 자, 16번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관세법상 적용되는 관세율이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자, 기본세율 20%, 잠정 5%, FTA 15%, WTO 10%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되는 것은 FTA 세율입니다. 근데 이 FTA 세율보다 뭐가 더 낮아요? 잠정 세율이 낮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잠정 세율이 우선하여 적용이 됐었죠. 그래서 답은 4번에 5%입니다. 자, 17번. 다음 중 관세법상 관세의 실질적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은 1번. 보세 운송 물품이 도난당한 경우. 이거 어때요? 보세 운송에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답이에요. 근데 지금 수입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틀렸죠. 2번. 수입자가 수입 물품을 수입 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즉 외국 물품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그거 물품 산 사람이 돈 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양수인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3번. 보세 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도난당한 경우는 수입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세 창고에다가 물건을 맡겼기 때문에 보세 창고에 있는 운영인이라든지 아니면 화물 관리인이 그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4번.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 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경우 대행 수입 업체다? 아닙니다. 위탁자겠죠. 그렇죠. 실제 그 물품의 주인이 누구냐 요걸 따지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8번. 수입자 A는 전시장에서 2주일 전시 후 다시 수출자 B에게 보내기로 하고 1억 원 상당의 기계를 수입했다. 이 경우 관세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감면 규정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때요? 국내에 갖고 들어와가지고 전시장에서 2주일 동안 전시를 했대요. 즉, 어떻게 됐든 사용을 하게 된 거죠. 다시 수출자 B에게 보냈대요. 그러면 수입했다가 다시 나가는 거니까 재수출이 되겠네요. 이 경우 관세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감면 규정으로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해당하는 답은 2번의 재수출 면세가 되겠네요. 재수출 면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케이스도 해당이 되고요. 아니면 한국에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가지고 오는 그런 휴대품들 이런 것들도 재수출 면세 대상인 거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가공이나 아니면 수리를 위해서 수입하는 물품들이 있죠. 그것들은 사용된 다음에 다시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수출 면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죠. 자, 19번. 다음 중
관세법상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한 물품 및 수출입 요건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계약 내용과 상이하다. 뭐예요? 내가 A라는 물품을 주문을 해서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B인 경우죠. 1번. 수입 신고가 수리되고 관세 등을 납부한 물품이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뭐예요? 환급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도 안 냈는데 그걸 환급을 해주지 않겠죠. 그렇죠? 일단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한 번은 돈을 냈어야 돼요. 2번. 수입 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이어야 한다. 내가 수입 신고를 하고 돈을 냈어요. 세금을 냈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물품이 온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좋아 한 3%만 내가 써야겠다. 혹은 3%만 기분 나쁘니까 부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다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3번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출한 물품이어야 한다. 이것도 조건에 있었고요. 4번 관세 등을 과다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액을 납부한 물품이어야 한다. 뭐 돈을 엄청 많이 뭐 원래는 1,000원만 내면 되는데 이걸 2,000원 냈다라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액을 굳이 더 납부했다라고 하는 조건은 없어요.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고 만약에 과다 납부했거나 아니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어떤 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과다 납부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위약 환급이랑은 다르죠. 답은 4번이죠. 자, 20번. 다음 중 관세환급특례법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으로서 올바른 것은? 1번. 국내에서 사용, 소비한 중고품의 유상수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우리 중고품이라든지 아니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2년. 그 기간이 경과된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감면을 이미 받은 물품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중고품도 대상이 안 돼요. 다음 2번. 중개무역에 의한 수출. 우리 중개무역은요. 수입신고 안 하잖아요. 세금도 안 내요. 자, 3번. 보세 판매장에 판매할 물품의 공급, 요거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4번, 현지 인도 수출. 어때요? 현지에서 인도한대요. 그러면 한국이 이렇게 있고, 여기랑 여기, 각각 다른 국가들끼리 가는 거예요. 이러면 국내로 물품 들어온 게 없으니까 세금을 낼 수도 없고, 그러면 환급 받을 것도 없겠죠. 답은 3번이고, 자, 21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의류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다음 중 관세환급특례법상 의류의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의류 생산에 물리적으로 결합된 직물실 단추. 자, 이런 의류를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단추를 수입해 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추가 의류에 결합이 됐죠. 요거는 수출용 원재료가 맞아요. 자, 2번. 생산된 개별 의류를 보호하는 얇은 종이 포장지. 결국엔 그 의류를 싸게 되는 포장지가 되는 거죠. 결합되는 거 맞아요. 3번. 의류 생산에 직접 사용된 바늘, 재봉틀. 이거 어때요? 그 의류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결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의류를 수출하기 위해 포장하는 수출용 종이상자. 종이상자도 그 물품들을 담고 있죠. 수출용 물품들을. 그래서 해당이 돼요. 답은 3번이고. 22번. 다음 중 관세환급특례법상 개별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에 수출신고 필증. 우리 환급 신청하려면 결국에는 물품이 수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수출이 됐다라는 증빙으로서 수출신고 필증을 제시해야 되고요.
자, 내가 수출한 이 완제품은 수입한 원재료로 만든 거야. 그럼 뭐가 또 필요한 거예요? 이 원재료가 수입됐다라는 증거가 필요한 거죠? 2번에 수입신고 필증도 필요한 거고, 3번에 소요량 계산서. 내가 수입한 원재료가 몇 개가 투입이 돼서 완제품 한 개가 완성된 거야. 이게 소요량 계산서고요. 4번, 원산지 증명서. 이거는 환급 신청하는데 필요가 없겠죠. 그냥 원산지를 알려주는 그런 서류니까. 답은 4번이고. 23번, 다음 중 관세 환급 특례법상 수입 원재료를 제조 가공하지 않고 원 상태대로 다음 단계에 공급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서류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라고 돼 있어요. 자, 1번에 수입 신고 필증 아니죠? 2번 소요량 계산서 아니고, 3번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 기납증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특정한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공급하는 경우고, 지금 문제는 제조 가공하지 않고 원 상태로 공급한다라고 했으니까 4번에 나와 있는 분할 증명서가 됩니다. 자, 24번. 다음 중 우리나라와 FTA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만 나열한 것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답은 1번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EU, 칠레 이런 국가들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 EFTA도 마찬가지고. 자, 답은 1번. 자, 25번.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음 내용과 같은 경우 적용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우리 류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번 변경 기준에 해당이 되고요. B. 최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 실질적인 가공 공정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공 공정 기준에 해당이 되고요. C.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답이 나와 있죠? 그렇죠? 부가가치 기준.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의 완전 생산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26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